중세 고딕 양식의 상아빛 첨탑과 고풍스럽고 화려한 성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 영국. 파란만장한 역사의 유산 속에 신의 뜻을 따라 헌신과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성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 성스러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순례자들의 성지 캔터베리와 스톤헨지입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 서북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여전히 왕족이 남아있고 중세시대의 유산과 신사의 품격으로 잘 알려진 나라죠.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영국의 수도 런던은 2000년 유구한 역사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만들어내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활기와 중세시대의 전통과 낭만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세계의 중심도시 런던입니다. 런던 근교에는 영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합니다.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영국인들의 성지 캔터베리입니다. 캔터베리는 기원 전부터 켈트족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1세기 로마인 정복 이후 현재와 같은 격자형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노르만 왕조를 세운 정복왕 윌리엄 1세는 기존 성당이 있던 자리에 대성당을 세우고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순례지로 유명한 캔터베리는 영국의 정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은 소박하고 서민적인 활기로 이곳을 찾은 순례객들을 반기고 좁은 골목길과 거리의 악사들은 중세의 거리에서 음유 시인을 만난 듯 색다른 경험을 안겨줍니다. 캔터베리 관광의 핵심은 두 말 할 것 없이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캔터베리 성당으로 들어가려면 크라이스트 처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1517년에 만든 이 문은 바로크 양식으로 정면에 예수상과 천사상이, 밑으로는 영국 국왕의 휘장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국 그리스도교의 총본산인 이 성당은 영국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시도 다른 곳에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요, 601년이고요. 영국 왕과 교황청의 대립, 그리고 청교도인들에 의한 성당의 파괴 등의 순환을 거쳐서 영국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우뚝 섰습니다.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된 후 고딕 양식으로 증축하며 거의 5세기에 걸쳐 완성된 이 성당은 198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뚝 솟은 벨 해리 타워는 1503년 세워진 대성당의 주탑으로 수직식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오크 목재로 만들어진 예수상과 천사의 조각상들은 웅장한 모습으로 입구에서 순례객들을 맞아들이고 있죠.
안으로 들어서면 길이 168m에 높이가 100m에 달하는 본당이 드러나는데요. 한 척의 호화 유람선 같은 성당의 위용에 순례객들은 영국 국교의 위엄과 권위를 실감하게 됩니다. 영국의 다른 어떤 성당도 영국 성공회 수장의 거처이자 영국 국교회의 여명을 함께한 이 성당의 화려함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3층 구조의 아치형 창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중세 기독교에서 빛은 신의 속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채와 빛의 다채로운 색광은 곧 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적 주제를 담은 13세기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시각적 교리 역할을 하며 신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영국 국교 사상 가장 오래된 교구인 캔터베리의 대주교는 영국 국교회의 수석 주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요. 지하 묘소에는 이곳에 머물렀던 캔터베리 대주교들의 무덤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역대 대주교들 중 가장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는 바로 서민 출신의 성 토마스 베켓 대주교였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헨리 2세의 절친한 친구로 영국 국교회의 수장에 임명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왕권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앞세워 헨리 2세와 갈등을 빚었고 4명의 기사가 1170년 12월 29일 이곳에서 토마스 베켓을 살해합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순례 행렬을 불러들이고 있는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종교인으로서 사후 성인으로 추대됐습니다. 100년 전쟁의 전설적 영웅인 에드워드 흑태자의 무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검은 갑옷으로 유명해 흑태자로 불렸던 그는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군을 무찔러 영국군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곳에 안치된 호화로운 무덤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전해줍니다. An effigy is a statue of a dead person. And Chatelet, dressed in his beautiful robes, wanted to tell people that when you are dead, you are all the same. And that is the statue at the bottom. It is supposed to be the same man. When you are alive, you are famous, you are rich, you are important. When you are dead, we are all the same. 이 오랜 고목만큼이나 유구한 세월과 역사의 순간들을 간직한 성당은 명실상부한 영국 성공회의 상징이자 유럽 순례객들의 살아있는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